여보, 주말에 준수네랑 상견례 하면 아무래도 결혼식 날 잡을 텐데 우리 애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적금 하나 깨야겠어. 준수가 집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얼마 되진 않지만 살림장만하는데 보태쓰라고 해야지 뭐. 근데 걔네 신혼살림 차리는데 별이 데리고 가면 금숙이한테 책 잡히지 않을까?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별이 데리고 있어야지 않겠어? 그건 안 된다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. 별이를 우리가 왜 데리고 있어? 아리가 어떻게든 걔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온 애야. 정 키울 수 없다면 다른 데 맡기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. 아, 걔를 어디다 맡겨? 친척도 없는데. 그래서 걔한테 정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? 난 절대로 별이 못 받아. 준수도 아리 처지 뻔히 알면서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? 어떻게든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. 당신은 신경 쓰지 마. 아리한테 내일 장인어른 댁에서 저녁 먹는다고 얘기나 해줘.